이마 때문에 제주도 한 번 더 오실 거예요. 여기 고등어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. 저희가 먹방 1호로 여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전날 태풍이 와서 안 열으셨어요. 사장님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. 태풍 때문에 해가지고. 형님 아시는 단골집이 그때 열어가지고. 여기 여사. 게다가 또 거기 북발이가 그때 팔았잖아요. 우와. 사장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이거 서비스 사장님. 대박. 오늘은 히라스. 히라스. 너무 멋있다. 행복합니다. 고등어는 이 고등어 전용 이 쌈이 있어요. 쌈이 먹고 자 기호에 따라서 마늘도 넣으시고 저는 고추장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.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고등어인데 맛이 틀려요? 네, 맛이 틀려요. 이마 때문에 제주도 한 번 더 오실 거예요. 아침마다 제주공항에서 15분이면 옵니다.